금요일입니다. 이런 MBC 사장을 본 적 있습니까? 이런 MBC 사장도 있다. 아 참. 언론 노조, 자기네 노조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상을 당해도 부의금을 안 줍니다. MBC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노조에 들어오라 이겁니다. 에. MBC 지금 좋은 노조, 제3노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MBC 노조가 이 박성재란 자, 이 자가 지금 MBC 사장입니다. 이 박성재란 자가 업무 추진비 어디에 썼나 공개 질의했습니다. 부친상 당하고도 암까지 걸렸는데 부의금 위로금을 주지 않습니다. 사원인데도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MBC 여기는 민노총 산하 노조가 장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언론 노조원에게는 상당해도 부의금을 안 줍니다. 국세청이 말이죠. MBC 경영진이 3년간 현금으로 받은 업무 추진비에 대한 추징을 결정한 것을 두고 MBC가 경영진이 받은 소위 20억 원의 주사용체가 경조사비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상을 당한 다수 직원들이 박성재 MBC 사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다면서 누구에게 경조사 줬냐? 매달 현금을 써왔냐? 하고 이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MBC 노동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노조는 좋은 노조입니다. 이 3노조, MBC 노조는 17일 배포한 성명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경영진의 업무 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이 회사 안팎에서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로 원천 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당연히 MBC 직원들의 경조사에 우선 지출하라는 돈일 것인데 이게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MBC 노조는 3노조 좋은 노조는 그런데 참 이상하다 이거죠. 최근에 부친상을 당한 본사 A 직원은 이 박성재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 부친상을 당한 B 직원도 빙모상을 당했는데 C 직원도 빙부상을 당했는데 D 직원도 박 사장이 부의금을 보냈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드는 거죠. 박성재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언론노조 조합원이 아닌 MBC 제3노조원이었다고 밝힌 MBC 지금 이 3노조는 혹시 박 사장이 3노조원이 아닌 직원의 경조사에는 빠짐없이 봉투를 보낸 것인가? 보냈다면 명백한 직원 차별이고 일관되게 보내지 않았다면 거짓 해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MBC 이 좋은 노조는 이 외에도 박 사장의 직원 차별은 또 있었다는 겁니다. 암에 걸린 직원도 차별적으로 위로했다는 겁니다. MBC 이 노조 3노조는 박 사장 취임 초기 본사 한 직원이 암진단을 받았는데 박 사장은 소고기와 전복을 보내서 쾌유를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력 있고 따뜻하고 잘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MBC 노조는 밝혔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 사장이 비슷한 시기에 암진단을 받은 EFG 직원들에게는 소고기나 전복을 보냈다는 말을 듣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조원들에게는 보내고 아닌 직원들에게는 안 보내는 겁니다. EFG 직원이란 말뜻은 뭐냐면 최승호 전 사장 취임 직후에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됐고 또 박 사장 취임 이후에도 부당 전보를 비롯한 부당 노동행위에 시달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암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EFG 직원들이 말이죠. 이 박 사장에게 외면받은 암투병 직원들 역시 모두 3노조원이거나 비언론 노조원입니다. MBC 노조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박 사장이 개인 돈으로 개인적으로 가까운 직원에게 무엇을 선물하든 타달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거 소고기하고 전복을 사장 업무 추진비로 샀다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죠.
박 사장은 특정 노조의 위원장이 아니라 MBC 직원 모두의 사장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MBC는 국세청에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갑작스럽다고 반발할 게 아니라 그 정당함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현금으로 받은 거액의 업무 추진비를 목적에 맞지 않는 쓰는 그런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요 지난 5년 동안에 이렇게 소위 개판 5분전으로 갔습니다. 개판 5분전으로 달려가지고 개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새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정상화시키려고 무척 무디내를 씁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한동훈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려고 무척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이러한 소위 입법부의 169석의 횡포를 국민들이 이제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막아내냐고요? 국회 해산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국회 해산. 169석 해산. 민주당 해산. 국회 해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무지몽매한 법을 만들어서 이건 옛날에 망나니 칼춤을 추는 그런 입법 활동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얘기 많이 했죠. 있을 수 없는 판사 검사까지 지금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처벌하겠다. 마음에 안 드는 판사 판결한 사람 마음에 안 들게 수사한 사람 전부 왜곡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는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과 딱 시키는 바로 그 순간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차없이들 국회 해산을 함과 동시에 그 자들을 체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던 자들을 모조리 체포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자들 이 자들은 법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앞서 얘기했지만 판사 검사 왜곡처벌법은 뭐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 사설자에서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극악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최악의 열차를 달리더라도 마지막에 꼬꾸라집니다. 자, 히틀러 나치스 보십시오. 잘 달리다가 공포를 주면서 잘 달리고 죽이고 사람 기름을 짜내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는 자살을 했죠. 그 다음에 다 나치스들 전범 처리됐죠. 죄를 진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대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